저성장 시대지 않습니까? 물가가 예상할 수 없었던 정도로 급락했기 때문에 질적인 향상을 갈 수 있는 정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들고. 내수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회사가 같이 무너지면 항만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업도 같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유동성 확보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해운 산업에 돈을 줘서 그 자국 해운 산업이 조선 산업에 발주해서 내수 비중이 한 5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내수가 5%밖에 안 돼요. 부산항의 그 물동량 그 감소라든지 피해가 뭐 올해는 크지 않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시장이 침체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호황일 때나 뭐 불황일 때나 우리는 그 어떤 대비라고 그럴까, 대비한다는 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지를 못해요. 뭐 조선소 어려우니 조선 기자재 업체는 당연히 더 어렵고, 한국 시장을 그대로 BV한테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도 상당한 어려움을 그때는 겪게 되지 않을까. 선정품 시장의 규모는 정체된 상태에서 업체 수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실제 체감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게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영세한 부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금융권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일 절실합니다. 기업이 자생할 수 있고 기업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조정, 그러한 것들 좀 필요하다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참내 건전한 서프라이 체인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조선, 해운, 조선 기자재 그밖에 관련 산업들이 모두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이런 장을 만들어서 향후에는 정부의 금융 당국의 지원도. 우리나라 선사는 뭐 조금 저렴한 가격에 중국으로 발주를 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최첨단의 기술들을 뭐 유럽계 선주들한테 제공을 하고, 생태계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강과하지 않았느냐. 상생하지 않으면 존재를 할 수 없다 하는 위기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해운, 화주 금융 간의 연계성 공생 구조가 좀 약하다. 상시적으로 항상 그걸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문제를 점검해 나가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를 초월하는 이제 그 상하 그 또는 이제 좌우 또는 전후 연관 산업 전체들을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이제 네트워킹을 시키는 그런 이제 클러스입니다. 통합 산업 정책 연구와 미래 핵심 기술 연구, 이 두 가지 연구를 통해서 산업계를 측면 지원하고 또한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